오늘도 1분 너바 소식 고고! 낙동강 오리엘 신세가 된 데니스 슈레더. 그는 보스턴으로부터 1년 9.5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원했지만 결국 5.9밀리언 달러라는 초라한 금액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메타 월드피스는 르브론 제임스 시대에 마이클 조던이 있었다고 해도 분명히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펼쳤을 것이라 말했는데요. 평균 50득점을 했을 것이라고 했네요. 필라델피아 측의 전화를 절대 받고 있지 않는 벤 시몬스. 다른 팀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트레이닝 캠프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새크라멘토는 뉴올리언스와 버디 힐드, 조시 아트를 사인앤 트레이드 방식으로 트레이드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포틀랜드, 골스, 보스턴, 뉴욕이 더마 드로잔을 얻기 위해 시도했는데 뉴욕은 곧장 에반 포니의 영입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하네요. 댈러스, 뉴올리언스, 보스턴, 미네소타는 라우리 마카넨에게 연간 15밀리언 달러 정도를 줄 생각이 있습니다. 포틀랜드는 하산 화이트사이드와 다시 계약하길 원했지만 그는 유타로 가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브루클린은 베테랑 슈터 JJ 레딕과 딜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